네, 안녕하세요. 대륙의 집밥의 유용 셰프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가정식은요, 거모 떤도우프 버섯 두부 조림입니다. 두부나 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연에 갖고 있는 굉장히 그런 신선한 맛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소금이나 이런 거 가미해줘서 이렇게 조리를 한다면은 굳이 다른 그런 뭐 가미료를 쓰지 않아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모 떤도우푸, 거모 떤도우푸 버섯 두부 조림입니다. 이름이 거모가 한국말로 밤버섯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밤버섯 그 말린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다른 버섯을 일단 대체를 해봤고요. 중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먹는 식재료인 두부와 버섯, 두부 버섯 많이 먹는 두 재료로 한번 제가 오늘 한번 가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잘라야겠죠. 써실 때는 약간 두껍게 삽니다. 두껍게. 잘 으깨지기 때문에. 생각하는 거. 지금 끓는 물에 한번 두부를 데칠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. 살짝 데치기만 하면 됩니다. 백만송이 버섯이라는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느타리 버섯이나 뭐 이런 걸 쓰셔도 되고요. 가질 수 많은데 칼이 있으니까 일단 프라이팬을 예열을 해주시고요. 기름을 부어주시고 소금입니다. 소금주가 없을 때 그냥 사케나 이런 거 쓰셔도 돼요. 오늘의 이게 불린 물을 육수를 쓸 거예요. 간은 좀 약간 싱겁게 하는 게 어차피 조림이니까 처음부터 간을 봤을 때 너무 짜버리면 굉장히 짜질 수가 있어요. 밤버섯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원래 말린 거였어요. 풍미가 좀 더 있는데 그냥 이 두부하고 백만송이 버섯만 넣으면 이제 풍미를 도와주기 위해서 건드려 넣는 거예요. 그냥 8분 정도 졸여줍니다. 거의 다 졸여지면 완성이에요.